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예, 박상봉 박사님의 유럽발 한국 소식 시간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예, 또 오늘 어떤 또 기상천외한 소식이 요즘 있을지 너무 기대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제 3차 정상회담이 이제 평양에서 올 18일부터 이제 개최될 텐데 지금 평화와 평화 경협이 북한 비핵화에 앞서서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백낙청 명예 교수가 이런 발언을 했죠. 지금 남북 사이에는 국가 연합이 이제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남북 연합의 건설은 2007년 14 정상 선언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10년 가까운 중단과 역행 끝에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화려하게 재개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했고 그리고 그게 연방제 통일 상태였나요? 근데 이제 연방제 통일로 우리가 이 정부가 통일을 추진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또 좌파 학자로서 이미 이제 14선언이 연방제 남북 연합의 시작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판문점 선언으로 당시에 추진했던 남북 연합이 다시 화려하게 재개되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보면 국가 연합 체제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김대중 대통령은 거기서 밀리는 거예요? 6.15는 뭐예요? 아, 6.15도 이제 국가 연합이죠. 낮은 단계 연방제. 네, 근데 왜 백낙청 교수가 그 노무현 편인가 보죠? 김대중을 아니죠. 살짝 지켜버리는 거 보니까. 아니죠. 뭐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14 선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6.15 선언은 그리고 구체적인 경협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근데 14 선언이 이제 구체적인 경협 얘기. 당시에 14 선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뭐 100조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일국가 이체제에 대한 얘기가 또 이제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남한 흡수 통일을 이제 추진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저항하는 의미에서 남한이 흡수 통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 흡수 통일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런 그 또 주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실제로 적화 통일 야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고 남한 흡수 통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북한 핵을 개발했다. 이런 주장들이 일각에서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른 한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경협을 확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북한은 핵 개발을 할 의도도 없고 자연히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주장들이거든요. 임종석 그 패거리의 얘기겠군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관련돼서 제가 어저께 날짜에 독일에 이제 그 NTV라고 하는 뉴스 채널이 있습니다. 네네. 채널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북한은 구구절 행사에서 예년과 달리 핵,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를 선보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꽃다발과 풍선으로 장식된 거리로 나아가 한반도기를 흔들었다. 당일 노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모든 한국인들은 우리 세대의 통일을 이루기에 모든 힘을 결집해야 한다. 한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통일의 야욕은 버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노동신문 사설을 이제 유럽의 NTV 뉴스 채널이 그대로 보도하는 거죠. 한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통일이다. 그러니까 적화 통일 야욕을 버렸다는 얘기는 이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이제 아니다. 아, 북한에서 이번에 통일 강국이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 흡수 통일 때문에 북한 핵을 개발했다고 하는 우리나라 일부 좌파 시민단체들의 주장.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독일의 보도에서도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은 워낙 거짓말을 좀 잘하니까
독일에 이제 일간 경제 일간지가 있습니다. 한델스플라트라고. 예. 예, 예. 9월 10일자 보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의 대북 원칙과 그리고 보수 싱크탱크와도 엇박자려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김정은이 2차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내서 예. 미북 간의 이제 두 번째 정상회담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구구절에 이제 핵과 미사일 선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정상회담을 또 한번 갖자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우리가 헤리티지 재단은 보수의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워싱턴의 그 대북 원칙과도 그리고 보수 싱크탱크의 주장과도 트럼프의 이러한 내용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내용은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워싱턴의 대북 원칙보다 대북 원칙적인 보다 협상에 너무 무게를 두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핵과 관련돼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개념에 아직도 명확한 개념 정리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북한 비핵, 한반도 비핵화에는 뭐 주한미군의 핵 전략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반도 전개 같은 것들을 다 이제 금지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은 또 한반도,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에 대항해서 자체 핵 개발, 핵 무장도 다 할 수 없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의미와 한반도의 비핵화의 의미를 아직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런 이유 때문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협상에 의한 북한 핵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를 독일 한델스블라트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너무 협상가라는 거예요. 협상 전문가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성공할지는 아직 모르겠죠. 이번 하지만 2차 회담은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김정은이가 지금 자꾸 만나자 그런 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아 만나자는데 이유가 있다고요? 어떤 이유가 있죠? 그 김정은이로서는 지금 그 북한 내 민심이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만난다는 거가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그 어떤 홍보용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꾸 만나서 자기가 뭔가 트럼프 대통령을 얼려서 유혹을 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돈을 퍼주게끔 이 군복을 깔아주자는 게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 의도를 갖고 만나겠죠, 네. 사실. 또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지금 좀 이익을 봤잖아요. 그렇죠. 예. 북한에도 가서 그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니까 시진핑도 만나고 지금 더 사방에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출렁거림이 다니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디벨트 보도도 9월 11일자 보도가 눈에 띄는데요. 존 볼튼의 얘기를 이제 실었어요. 존 볼튼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4.27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2년 내에 북한 비핵화를 실천하겠다. 그랬더니, 2년 내에.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2년이 아니고 1년 내에 북한 비핵화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존 볼튼이 이제 그렇게 폭로를 했네요. 그래요? 예, 예. 문재인이 그 말했대요? 네,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저 김정은이가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말기까지 하게 되면서요. 그러니까 존 볼튼으로서는 이제 자꾸 이제 트럼프의 대북 접근도 사실은 존 볼튼의 입장에서도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이러한 그 사건들을 이제 자꾸 터뜨리는 거죠. 네. 그 당시에 자기가 보고받기는
그때 정우영 특사가 미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정우영 특사가 거짓말한 거죠. 그 누가 거짓말한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렇게 보도가 이 보도 내용 김정은이 2년 내 비핵화를 주장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1년으로 수정 제의를 해서 합의를 했다. 그렇게 자기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거짓말 그 이게 아무래도 이게 그 나오겠네요. 왜냐면 자꾸 뭐 요즘 또 그런 거 또 뭐라고 그럴까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영문 유엔에 제출한 영문 그 판문점 선언도 영문판도 북한이 제출한 거하고 남한이 제출한 거 다르다는 또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사기꾼들의 그게 이제 드러나는군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좀 뭐 사실과 다른 그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우리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내용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유럽의 보도를 통해서 이제 네, 그렇죠. 보게 유럽 되면 언론이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전파 도이체 벨레라고 있습니다. 뭐 네. 미국에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독일의 전파라는 방송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김정은은 강박관념이 있는데 어떤 강박관념이냐? 이건 뭐 핵이 있어야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지킬 수 있고 북한의 권리를 국제사회에 주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핵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강박관념으로 김정은의 머리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종전 선언을 아무리 해도 이 강박관념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네. 보도를 이 도이체벨레가 이제 독일의 전파라고 국가에서 운영되는 이제 방송인데 이 방송이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이제 아시아 전문 기자 페터 슈트룸 편집 기자에게 이제 의뢰를 한 거죠. 한국 문제 그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칼럼을 하나 써달라. 그래서 이제 이 페터 슈트룸 기자가 북한 문제를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단순히 평화협정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이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어떤 미국에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강박관념 그리고 핵이 있어야 북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정신적 강박관념으로부터 치료를 받지 않고는 이런 병적 현상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북한 비핵화는 이룰 수 없다. 이런 보도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치료해 주겠어요? 네? 이제 빨리 이제 치료를 안 받겠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 강제로 입원을 시켜야 되겠네. 죽어야 돼요.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김정은한테는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유럽이나 이제 유럽의 언론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한국에서는 듣지 보지도 네. 못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이것도 이제 독일의 시사 채널 NTV가 9월 6일 날 보도한 건데요. 북한 해커가 작년 5월 현재 150개국의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전산망 대표적인 게 이제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 독일의 철도공사, 런던의 종합병원, 스페인 텔레콤사 이런 데 전산망을 다운을 시킨 겁니다. 다운. 그리고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는 돈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0개국의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보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2016년대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해킹해서 8,100만 달러를 가로챘다. 뭐 또 2014년도에 이제 이것은 이미 알려졌지만 소니 픽처사를 해킹해서 그 당시에 이제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이제 밝힌 적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이런 것들을 해킹해서 문제가 됐던 그러한 것들이죠. 북한의 해킹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얼마 전에 이제 평양 과기대에서 길러진 IT 전문가들이 외화부를 위해서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해킹을 전문을 해서 북한 외화부를 위해
동원됐다 이런 보도도 있는 거 있죠. 근데 그 평양 가기대를 세워서 공부시켜준 사람이 누구죠? 그건 뭐 우리나라에서 도와줬죠. 그 사람이 책임져야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여적죄에 걸어서 예? 다 처벌해야 돼요. 목사님들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북한이 우리의 호의를 받아들여서 개혁개방으로 나서고 그리고 그동안에 갖고 있던 뭐 핵이라든가 미사일 개발 같은 것들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당신은 믿었다고 봐야죠. 역효과로. 예. 박사님, 이승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당은 당부당이고 한 게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호율자와 같고 공산주의하고는 마주서면 안 된다는 걸 이미 다 얘기하셨는데. 이건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신문이 9월 6일 날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와는 달리 이제 김정은의 친서가 다시 이제 트럼프에게 전달됐고 2차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그러한 그 지금 요청한 것들이 보도했지. 그 이전에 이제 보도된 내용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좌절에 빠진 독재자. 독재자의 좌절. 김정은이 그래요? 완전히 좌절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제 비핵화 문제에 뭐 전진을 하는 것처럼 해서 남북 경협도 이루어내고 평화 체제도 만들러 가려고 그랬더니 아니 미국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 대해서 그 러시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코트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와중에서 정말 캄캄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좌절에 빠졌다라는 보도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나 했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남북 경협이라든가 판문점 선언으로 인한 평화 체제 이후에 어떤 엄청난 경제 협력을 위한 이러한 것들도 사실 미국이 사실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독재자에 빠진 이제 좌절에 빠진 독재자라는 제목 타이틀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나가 보도한 내용을 이제 소개해 드리고 지금은 이제 어쨌든 이제 또다시 김정은이 급했죠. 친서를 보내서 2차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는데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생각과 워싱턴의 대북 원칙론자들과 예. 존 볼튼 같은 사람들 얘기하죠. 그리고 예. 이제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이제 싱크탱크 같은 데서도 트럼프의 대북 협상에 대한 문제점들을 하나 서너 가지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최근에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선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 개념부터가 트럼프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협상을 해도 진전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유럽의 보도에서 예. 그 추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 유럽 언론들은 지금 김정은의 비핵화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강박관념이라든가 뭐 이런 보도에서도 봤듯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저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살고 북한의 전문가도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일부 좌파 시민단체들이 북한이 이제 핵을 개발하는 것은 한국이 무력으로 흡수 통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 개발했다고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리고 북한은 절대로 통일할 적화 통일할 의도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북한 비핵화도 북한 핵도 불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도에서도 봤듯이 북한은 오랫동안 북한 생존의 유일한 희망은 통일, 남한과의 통일이라는 보도를 노동신문의 사설을 통해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적화통일 야욕을
초반부터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고, 그리고 마치 북한의 핵을 우리 때문에, 우리가 흡수 통일을 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네. 이제 네.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북한, 유럽의 언론들은 아니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존의 한 방법으로 남한과의 통일을 염원하고 있었다 하는 내용을 지난 일주일간의 유럽 보도에서 네. 읽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럽 언론들이 그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느끼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마하스 외교 장관이 왔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한과의 모든 협상의 과거의 협상의 역사를 보면 늘 북한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은 말과 행동으로 보여야 되고, 그리고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절대 풀어서는 안 된다는 이제 독일 외무장관의 발언에서도 보듯이 이미 뭐 북한의 그 대북 국제사회에 대한 그 신뢰도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고, 물론 이번에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러한 과거의 북한의 행적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아주 여전히 의심의 눈치를 보고 있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만 앞선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국제사회에 공존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쌓아야 되죠. 그렇죠.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깡패 같은 짓은 좀 덜해야 되는 것이고, 예, 좀 선하게 살아야죠. 네. 예. 다른 소식은 없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벼랑간 이제 판문점 선언 이후에 일국 이체제에 대한 소위 뭐 일국 이체제는 뭐죠? 국가 연합, 남북 연합과 연방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주장들이 아닐까, 그 주장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숨겨진 어떤 북한의 적화 통일의 야욕,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잊게 될 손해 같은 것들도 그 마치 이런 거죠. 북한을 그냥 블랙박스로 놓고 그것을 포장지로 포장해서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연합을 통해서 교류와 협력을 늘린다고 하는. 그럼 북한의 블랙박스로 그냥 놓을 수 있습니까?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정치원 문제, 인권 탄압 문제, 숙청 문제, 형님 장성택 공호부 살해한 문제, 수많은 탈북자들을 탄압한 이러한 과거의 그러한 행적들이 다 블랙박스에 갇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제는 민족이니까 함께 교류협력을 통해서 잘 살아보자 하는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국가연합만 해도 그래요. 제가 이제 어저께도 한 발표장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연합의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연합 아닙니까? 근데 유럽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 신청 회원 자격, 신청 자격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면은 신청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대외 부채 이런 것들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연합의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같은 나라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어떤 권리만 찾고 그리고 의무는 준수하지 않음으로 해서 유럽연합의 골치 아픈 나라로 전락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과 국가연합을 한다는 얘기는 권리는 포기하고 의무만 떠안는 꼴이 되는 것이고,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남한이 북한의 경제력을 50배 된다. 그러니 근데 제가 그럽니다. 경제력은 50배가 되지만 정치력, 군사력, 외교력은 북한의 50분의 1뿐이 안 된다. 국가연합돼서 그 정치력, 군사력으로 인해서 남한을 적화통일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논의되고 온 이러한
좀 이론에도 없고 현실에도 없는 남북연합이라든가 그런 국가연합이라든가 연방제와 같은 통일론이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향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판을 막아놓고 문을 닫아놓고도 문을 닫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질을 했어요.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문을 닫아놨음에도 계속 와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제 강도질을 해갔는데 이 문 빗장을 완전히 열어제끼고 이제 강도질을 하게 되면 이제 한국이 망하는 거는 시간 문제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시간 문제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 양자로 드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강도를. 강도를 양자. 강도를 양자로 드리는 거하고 강도가 와서 배고프다 그래서 밥 좀 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너무나도 착하셔서 예, 김정은의 이 깡패적 본성을 지금 망각하고 계시는데,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국민의 전 생애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나라의 집안에 있는 깡패, 도둑들,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깡패, 도둑들을 막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것만 안 해요. 다른 건 다 하겠다고 해서. 실제 해야 될 걸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예, 학생님 어떻게 다 말씀하셨습니까? 네, 오늘 뭐. 예, 오늘 뭐. 예, 그 정말 유럽 언론들이 아주 명쾌하게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상봉 박사님은 자유통일 칼리지의 학장님이시고 이번 9월 15일에 토요일이죠. 4시에. 43명이 졸업을 합니다. 56명이 지원을 했는데 우리 합치기 빡빡해가지고 좀 3명, 3번 이상 빠지신 분들은 보충 과목을 들어야만 합격을 할 수 있는 수료를 이런 구성입니다. 또 2차 2기 2기 또 그래서 끝나고 10월 6일부터 심화과정과 함께 그 2기 기초과정을 시작하는데요.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변에 널리 알리셔서 선착순 60명인데 60명이 꽉 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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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